전현무 선배님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강심장 시청률 20% 대 연예대상. 아이 100% 연예대상이지 뭐. 100% 연예대상이지 뭐. 여기 뭐 수많은 프로 중에 하나잖아. 야, 프로그램 11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렇긴 하겠다. 우리 프로는 20%까지 나올 필요는 없어요. 어? 네, 네. 왜요? 몇 프로 나와야 돼요? 한 5 이상만 나와도 돼. 아~ 현실적으로. 하긴 근데 5도 높은 거. 한 5 정도 받고 상 받는 걸로 퉁 치게.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봐요. 5% 대 연예대상. SBS 거를 주는 거야? 네. 그 왜? MBC 거. 다, MBC 거. 미안을 제치고. 어. 그 막 인터뷰하고 그러던데 뭐. 근데 사실 5%까지 나올 필요도 없어요. 아니 형 대상 받으려고 왜 우리 자꾸 안 나와야 돼? 형 대상 받으려고 왜 우리 그래, 죽여야 돼? 나와야 자, 그러면 강심장 5%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은 저는 이 강심장 애정이 있어요. 근데 땀이 왜 이렇게 나요 갑자기? 아, 더워. 1-1이야, 1-1. 네, 오케이? 네. 1-1, 이거 한 방이니까. 선배님의 한 방이니까. 선배님의 밑으로 깔아서. 그렇지, 감사하고. 선배님만 해봐서. 진짜 이거 한 방이야.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민경, 한 번. 민경 한 번 세게 한번 차봐. 네, 민경 선배가 차, 민경 선배가 차. 나라 오른쪽이 살짝 더 있거든요, 오른발 쪽이 지금.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이 왜 이렇게 비었지? 저 때리면 돼, 전장 보고. 야, 저기 완전 비었는데 어떡해. 자, 김민경이 준비합니다. 자, 이거 들어가면은 모릅니다. 왼쪽! 모릅니다. 왼쪽! 김민경! 왜 그래, 왜 그래? 뭐야? 자, 이거 들어가면은 모릅니다. 왼쪽! 김민경! 뭐야, 이거? 왼쪽! 김승현! 모릅니다. 왼쪽! 김민경! 뭐야, 이거? 왼쪽! 김승현! 김민경이 내주고 김혜선이 받아주고 다시 한번 뒤로 뺐는데 김민경이 피한 뒤에 김승혜가 뺏어 나왔어요. 아까 영표 감독님이 기속말로 뭐라 하더라고. 이거 직접이지? 직접 된대. 지금 내가 직접이라고 해놨잖아. 네. 간접으로 가라고 알았지? 네. 민경 한번 세게 한번 차봐. 아 진짜 초롱이. 아니. 자 마지막 거 갑니다. 과자 안 쉬워요. 맞춰주세요. 일단 꿀값 아니에요. 뭐야 하나를 이렇게 많이 먹어? 긴 골무고. 어? 근데 안에 넣어. 약간 긴데. 아, 이거 꿀값? 나갈 때? 아 진짜 어렵다. 와 감자 같은 거.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깡은 깡이야. 우리 신동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신동 씨는 뭐 같아요? 신동 씨는 그 진짜 느낀 거? 어 예. 와 이거 저는 새우 과자 같아요. 저는 새우 과자 같아요. 그러니까 난 새우로 가자. 난 새우 같아. 갑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새우. 와.
썰기 안 부서져, 썰기 안 부서져. 뭐야, 뭐야. 내가 다섯 개씩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하리의 풍자씨. 아, 나, 아니, 무슨 소리야? 다리 머리가 보였어요. 화장해도 머리가 보였어요. 이거 사람을 뭐야? 그렇게 먹이니까. 이거 하나만 더 껴주자. 굽잡고 앞에 투자래. 짜란. 아니, 풍자. 짜란. 의자를 다음부터 철제 의자로 좀. 네, 그러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저희는 각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각자 생활? 각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집에서도 잠만 자는 사이예요. 어? 한 집에서도 잠만 자는 사이예요. 아, 잠만이요? 잠을 아직도 같이 자?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뭐 뭐? 오. 여보세요? 응? 뭐해? 나 지금 병원, 병원.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끊어, 끊어. 어, 끊어, 저가 끊어. 본인이 끊었죠. 6초 아니, 6초 지금. 본인이 먼저 끊었어. 병원, 끊어. 자. 온다, 온다, 온다. 응? 이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어, 드디어. 드디어 만났어요? 왔어? 왔어? 못 들으셨어, 못 들으셨어. 어, 지금 한참 정리 중이시죠? 못 들었어요. 뭔 소리야? 뭐해? 어, 드디어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오늘. 어, 네.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예요. 아유, 이따 해. 엄청 짠데? 1초도 안 먹을 것 같아. 하던 거 하니까, 하던 거 하니까 그러는 거야. 어. 뭐 특별한 거라면, 어, 뭐야? 뭐 이러는데 그냥 하던 거 하니까. 어. 아유, 이따 해. 이따 해. 잡은 김에 해야지. 아... 배고프지? 어? 배고파. 어? 배고파. 버리고 올게. 밥 차린다. 버리고 올게. 밥 차린다. 어? 밥 차린다고. 아니 뭐 딱히 이렇게 애들이 없으니까 그래,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 연애까지 31년인데 얼굴을 이렇게 뚫어져라 볼 일이 거의 없죠. 뭐 굳이 중단하고 나가서 맞이해서 뭐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맞아. 신혼 때나 하는 거지, 신혼 때. 신혼 때나 하는 거지, 신혼 때. 그죠, 예. 노룩이 노룩. 딱 이렇게. 고개만 깎아. 뭐 했죠? 전선. 어? 갖고 와. 이야, 대단하지. 이제 안 보고 얘기를 하시는군요. 쌤, 이거? 그렇지. 그렇지. 연결해. 어디로? 식탁 위에 있는 거. 여기로? 진짜 멀티탭만 봤어. 어, 멀티탭을 하고. 뭐야? 연결만 했는데? 뭐 안 눌러도 돼? 켜. 아니, 음절이 세 개 이상 안 돼. 어, 세 단어를 넘어가자. 전석. 거의 노르기야. 등으로 봤어. 멘트가 등으로 돼 있잖아. 우리 지창 씨가 좋은 분이네. 왜냐면 그런 거 서운해할 수 있어. 아니, 근데, 네. 아니, 젊을 연, 때는 몰라도. 우리 연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데.
어? 저 이거 하이를 해놨네. 켜놓은 거잖아 지금. 에? 켜놓은 거잖아. 응, 켠 거야. 맥스지. 어, 드디어. 첫 터치인가요? 에? 켜놓은 거잖아. 응. 그래 그래. 그래. 하는 거야. 어? 야, 이거 뭐예요? 아 뭐야? 이게 이걸 밀착이라고 하는 거야? 진짜? 이게 무슨 밀착이야? 중학교 때부터 봐가지고 성향을 잘 아는 거지, 이해하는 거지. 어...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녁 준비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 중년 부부들이 또 그래요. 아유, 지금 저 말만 저러지 또 둘이 여행 가면 그래. 얼마나 죽 잘 맞아가지고 알콩달콩 다니는데. 아, 그래요? 일반인 체험 한번 해볼게요. 일반인 체험. 일반인 체험. 재석이요, 재석이요. 해봐, 해봐. 나도 줄 쓸게. 아, 재석이요. 근데 왜냐하면 재석이 형도 운동 많이 해서 쉽진 않을 거야. 자. 아, 엄청 웃겨. 아, 이걸 어떻게 웃겨? 아, 재석이 형도 버티지, 오케이. 아, 버텨, 쫙쫙 버텨. 어허! 어허! 좋아! 아, 좋아! 어,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멋있네. 아, 성규랑 안 되는데. 성규랑 봐주지 마, 봐주지 마. 자, 가위바위보. 재석이 형 먼저 밀어봐요. 아, 그래요? 아, 그래? 또 이거. 형, 형이 메시지 줘야지. 10번 하든 100번 하든 의미 없지. 마음대로 하든 하든 하든. 아, 밀어봐요. 아직 몰라. 10번 하고 형, 한 번 한데. 형이 뭐 기술 몇 개 해봐요. 한번 넣어봐, 한 번. 기술 몇 개. 형이 하고 싶은 거 해봐, 해봐. 쭉쭉 해봐요. 야, 성빈이 뭐 이렇게까지 운동을 하네.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너 이렇게까지? 쭉 한번 좀 봐봐요. 자, 그럼 선배님. 어, 오케이, 자, 가봐. 가보자. 원래 밀려, 밀려? 어때? 어, 그렇지. 아직 민거 아니고. 그렇지. 가. 오! 너 어떻게 했어? 대한민국 국민 냄새를! 아니, 그치.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국민 냄새를! 야, 놀이공원이야, 놀이공원. 아니, 성빈이 대단해. 그래서 한 번씩. 놀이공원 재밌어. 그래, 놀이공원. 형 재밌죠? 야! 와! 야, 재밌어! 야, 종국이니까 버틴 거구나. 와! 야, 와. 아니, 형, 이걸 보고 하니까 무서워, 이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야! 한번 버텨봐. 야, 그냥. 재밌어, 재밌어. 눈 깜짝할 사이에 교통사고가 나. 아니야. 여러분, 세찬이 무시하지 마세요. 세찬이 파워로 넘버2야. 러닝맨 넘버2. 너 덱스야. 이렇게 와, 돌덩이구나. 성민이 말도 안 해. 넘버 하는 거지. 100% 한번 해봐. 100%. 와. 오, 많이. 아유, 술 난다. 야, 괜찮니? 아유, 술이. 야, 야, 너무 웃기다. 야, 나 살다 살다 이렇게 지옥스럽게 웃다. 아, 좋았어. 야, 야, 아, 좋네. 형, 여기 재밌다. 하얘다, 하얘. 여기도 사람이 한 명 더 있더라. 와, 야, 여기 재밌다. 아, 씨. 우와. 간단하네. 무한이야.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지치지도 않네. 키즈 카페 안 데려가면 집에 소파가 다 무너져요. 저 아까 말렸었잖아요. 와. 아이고 예뻐라. 엉덩이를 내밀고 기어가면 블랙맘맘마 블랙맘마. 이제 집에 가? 다 놀았어? 이제 가야지. 아, 조금만 더. 몇 시야? 6시 56분. 이제 가야 돼, 로아야. 누가 머리가 흔들렸구나. 아, 1분만, 1분만. 1분 금방이야. 더 놀자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1분만, 1분만. 이게 뭐야?
너 머리 왜 이래? 1분만, 1분만. 머리가 정신이 없어. 머리 못 끄면 그럼 조금 놀게 해줄게. 나 머리 못 끄면 떨금 더 놀기 약속. 가만히 있어. 잘 묶을까 예쁘게? 아프면 얘기해. 괜찮아? 안 아파? 어. 아! 미안. 포니테일 해도 되지? 어. 아빠 포니테일밖에 못해? 아빠? 포니테일? 어. 어떻게 알았어? 아빠 포니테일밖에 못한다며. 아빠는 머리를 잘 안 묶어봐서 포니테일밖에 못해. 미안해. 또 원하는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예쁜데. 아빠 그래도 요즘은 머리 잘 묶는 거야. 처음엔 진짜 못했잖아. 어. 부들부들 떨어. 어떡해. 어때? 어때? 좋아. 똥머리. 마지막이야 로아. 이번에 마지막 놀고 와. 상투 아니에요? 상투. 상투. 동네 멋집 제 1호 카페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정말 멋진 동네 멋집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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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멋집 오늘 어떻게? 오늘 어떻게? 오늘 어떻게? 와! 와! 예예예예예예. 와! 예예예예예예. 오늘 어떻게? 와! 예예예예예예예. 아. 튀어났구나. 와! 이쪽에 튀어났구나. 예, 여기 앞에 있던 거 다 없어졌네. 아. 골목을 잘못 들어온 게 아닌가요? 예, 여기 네. 여기 맞죠? 네, 여기 맞나요? 여기 맞죠? 근데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공간이 좀 많이 넓어진 것 같은데? 네, 전혀. 예. 네. 이렇게 넓었던 공간이구나, 진짜로. 사실 앞에 앞쪽에 엄청 큰 간판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저희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이 건물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안쪽에 있는 지금 대충의 그림과 되게 바깥이 외관이 건물이 이미 어울렸던 상황. 그래서 그거를 철거했을 뿐인데 훨씬 이렇게 넓은 뷰가 보이는데 네. 매장의 간판이 너무 크진 않잖아요. 이 거대한 파사드 자체가 매장의 간판이 되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야, 그리고 저기 우리 저, 예, 손대면 앞을 저거 너무 멋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야. 일단은 그 전체적인 컨셉이 어떻게 되는지. 사장님, 이제 기존 카페에서 사장님 네. 가장 이제 좋아하시던 무어에. 네네. 네. 그래서 아르노보 양식을 적극적으로 차용했어요. 아. 네, 그래서 매장의 그 고풍스러운 느낌과 다음에 약간은 과도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그런 장식적인 전혀 몰랐었어. 극적으로 좀 넣었고. 네. 아니, 사장님이 대표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 대표님이 네네. 말하다가. 아, 네, 대표님이 말하다가 네. 시선을 잃었어. 맞아, 맞아. 이렇게 하다가. 아, 진짜 여기서 영업을 하는 건가요? 여기서 영업하기. 아니, 저 사장님 카페예요, 지금. 네, 대표, 저기 사장님의 네. 가게입니다. 네. 야, 어, 그... 들어가서 보시면 네네. 아마도 디테일이 저희... 잘 보일 겁니다. 그럼 한번 좀 들어가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무대에 그럼 딱 올라가시죠. 아, 무대예요? 이게? 네네네. 어머, 자, 올라가시겠습니다. 그럼 저랑 뒤따라서 주원 씨랑 같이 네네네. 갈까요? 네네네, 저희가 가고. 자,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예. 오,
야, 자,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은. 오우. 와. 어떡해. 신장 같아. 야, 어머, 어머, 어머. 어, 이게 뭐야? 신장 같아. 야. 야. 어머, 어머, 어머. 어, 이게 뭐야? 미쳤다. 야, 무슨 저 그 신전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죠? 약간 그리고 여기 기분 좋아져요. 무대된 것 같고 내가 약간 주인공 된 것 같지 않아요? 네. 우리가? 아, 여기 레드 카펫을 깔아도 손색 없을 만큼. 아, 사장님! 네. 내려오세요! 아, 사장님! 네. 내려오세요! 왜 이렇게 많네요? 야, 이 눈물!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 아니, 아직 뭐 지금 우리가 다 둘러보지 않았지만. 네. 아니, 방금 15일만에 완성할 것만 하셨다는데. 네네. 할 수 있는 것만큼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1년짜리 같은데. 1년짜리 같아요? 네. 야, 야, 이런 기둥들은 15일 만에 어떻게 생겼대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신전 같은 느낌이죠? 어때요? 저 우리 저 사장님 보신 첫 네. 느낌이?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손바닥을 다 붙이신. 임파선 구우실 만 했어요. 네.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솔직히. 불가능한 거. 네, 불가능한 건데. 네. 네. 우리 사장님이 아까 보시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 막 눈가가 촉촉하셔가지고. 네. 네. 진짜. 15일 만에 이게 안, 예. 이게 어떻게 됐죠? 기적이죠, 기적. 네. 생각했던 거 이상입니까? 네, 상상 이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법을 부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편이 모서리 공포증이 있어. 그래서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 뾰족한 거. 거. 뾰족한 거 공포증이 있어. 그래서 제시한테 손톱을 깎으라고 해. 오마이갓 소치지. 오마이갓 소치지. 일단은 내 남자는 다 항상 상남자예요. 아니면 좋아. Like, 이따 나를 그런 남자 가까이도 가지도 않아요. 오. 야. 평생 혼자 살아라. 다음 만난대. 저 차라리 혼자 살아요. 저 괜찮아요. 세 번째 남편이 소파 위에서만 먹고 자면서 소파에서 일어나질 않아. 왜? 왜? 소파를 하면서 TV를 보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만 있어요? 일도 안 하고? 아, 형 일도 안 한다고 봐야 돼. 야, 그걸 누가 만나? 누가 만나? 아, 여기 이상한 프로그램. 자, 네 번째. 남편 엄마가, 친엄마가 엄마? 남편의 엄마 엄마,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시어머니 mother-in-law 시어머니가 남편과 제시가 사는 집 비밀번호를 알아. 그래서 아무 때나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올 수가 있어. 들어와. 그래야 살 수 있어. 화 안 낼 자신 있어? 화 안 낼 자신 있어? 그건 괜찮아요. 왜? 엄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엄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건 또. 그게 왜 나빠? 가족인데? 근데 엄마가 들어와서 야, 손톱 깎고 그 옷 좀 입고 있어라. 야, 손톱 깎고 그 옷 좀 입고 있어라. 손톱 깎고 옷 좀 입고 있어라. 그런
어머님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저 있는 대로 사랑하기가 결혼을 한 거잖아. 오케이. 다들 왜 결혼 안 했는지 알겠다. 다들 왜 결혼 안 했는지 알겠다. 진짜 최악이다, 다들. 물이 지금 그냥 봐도 쓰레기 침출수인데 너무 더러운 물인데 지금. 잠깐만, 뭐야? 코끼리. 뭐야? 지금 쓰레기 하수 같은 쓰레기물. 그렇죠. 완전 쓰레기물이죠. 인간이 만든 배설물에 사실은 저희들이 목욕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근데 저 쓰레기물에서 목욕하는 걸 보니까 무료하더라고요. 해보려고 했는데. 저 친구, 상하 있는 친구 아직도 있네. 아이고, 한 3시간 넘게 계속 먹고 있어요. 아! 렛츠 가! 가! 야. 쫓아내려고 다 하는데 한 마리가 돌아왔어요. 제일 큰 친구가. 그리고 우리 앞에 확 쓰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SBS 연예대상 뉴스 김지민입니다. 남친 김준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잠깐. 뭔 소리야 또. 진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잠시만요. 진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예계 대표 깔끔한 서장훈 씨가 자신을 내려놓아 화제입니다. 헝클어진 머리, 모래사장에 파묻히기까지. 서장훈 씨 맞나요? 너무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장훈이 형 대상 노리는 거 쟀나? 은큼한 쟀나? 깔끔한 거 좋아하면서. 긴급 속보입니다. 돌싱 가문의 축제입니다. 서장훈 씨에 이어 탁재훈, 이상민 씨가 대상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나... 올랐어? 나도? 왜? 뭘 잘했다고? 저도 SBS 연예대상에 나옵니다. 아, 그냥 나온다고? 12월 30일에 저 보러 오세요. 지민아, 난 사실 너 밥상을 받고 싶어. 네가 차려준 밥상.
정말 진상이네요. 연말엔 저 대신 김준호 씨와 함께 SBS 연예대상 즐겨주세요.